자, 다음 중 유도과열은 어떤 것을 이용한 것인가? 우리가 유전과열과 유도과열 이거 교대로 나오는데 일단 유도과열은 도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체 이것이고 그러니까 금속이 대상이 되겠죠? 자, 유전과열은 부도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이용하느냐? 유도과열은 금속 도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류가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와전류를 이용하죠. 3번. 자, 이 와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맴돌이 전류. 맴돌이 전류를 합니다. 자, 전동기 운전 시 발생하는 진동 중 전자력인 원인에 의한 거 했는데 전자력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영향이다 그런 뜻이야.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일렉트로마그네틱 호소에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의한 원인. 그러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고조파가 포함된 고조파 전류가 포함이 되면 고조파 전류가 기본파에 포함이 되면 이것이 만드는 휴전자계. 그래서 이것이 타원형 휴전자계가 돼요. 타원형 휴전자계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기본파에 의한 휴전자계는 원형이 되는데 고조파가 포함된 전류에 의한 자계는 타원형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길까? 축이 흔들린다 그런 뜻이야. 축이 흔들려. 그래서 공극이 변하고 진동을 합니다. 왜냐면 그 무게중심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진동을 유발하고 그 결과 공극, 애역에 공극이 약간씩 변동이 되죠. 그래서 이 공극의 변동이 온다 그런 뜻이야. 공극의 변동.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휴전자의 정적 및 동적 불균형. 휴전자가 중심에서 중량이 좌우가 일치가 안 된다. 대칭이 안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어떤 불균형. 이건 기계적인 것이죠. 물리적인 거. 그다음에 베어링의 불균형. 이것 또한 이건 물리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상대 기계와의 연결 불량 및 설치 불량. 그러니까 전동기 축과 그다음에 거기에서 부하의 축이 일치가 안될 때, 거기에서 안바란스가 될 때, 이러한 경우, 이것도 이제 기계적인 결함이 되겠고, 휴전 시 공극의 변동, 이것이 바로 타원형 휴전자에 의한 진동, 그래서 공극이 변동이 된다, 그 뜻이야. 자, 우리가 공극은 보통, 공극은 유도 전동기에서는 3 내지 8mm라 그랬죠? 그것이 약간의 좌우로 변동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점광으로부터 원뿔의 밑까지의 거리가 4m이고 했는데, 자, 이러한 경우. 점광운이라는 것은 사방팔방으로 어때요? 광속이 발산되는 거죠? 사방팔방. 그리고 여기에 아래를 보는 이 원뿔 모양의 각을 우리는 입체각, 스텔라디안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뭐가 됩니까? 직각 삼각형이 되는 것이야. 그죠? 이렇게 해서 빗변. 직각 삼각형. 그래서 이각을 세타라고 하자. 세타. 자, 원래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자, 반경, 반지름이 3m. 원형면의 평균 조도가 100럭스죠? 그러면 조도가 바닥면이 100럭스다. 그런 얘기야. 이 점광운의 평균 광도가 얼마냐? 광도 칸델라. 자, 이 광도가 뭐죠? 광도는 광속의 입체각 밀도입니다. 그러니까 1 스테라디안당 얼마냐? 다시 말해서 루멘 광속이 1 스테라디안당 얼마냐? 이것을 우리는 칸델라라고 하죠. 칸델라의 정의만 알면 광도를 그냥 알수 있어요. 자, 칸델라란 1 스테라디안당, 즉 광속의 입체각 밀도를 얘기합니다. 광속의 입체각 밀도. 그러니까 이 구,
여기서 사방팔방으로 발산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전체 광속 루멘이 어디를 향하죠? 4파이 스테라덴을 향하는 것이야. 4파이 스테라덴. 그런데 그 중에서 얼마만? 요만큼 부위만 이쪽을 향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전체 광속은 입체각과 구면 사방팔방으로 펴니까 4파이 스테라덴이죠. 자, 근데 이 광속을 우리가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이걸 요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자, 입체각 밀도를 이거를 2파이를 자, 여기서 입체각을 1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어요. 입체각을. 그래서 이 값은 자, 이것이 뭡니까? 여기가 지금 3, 여기가 4.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죠? 5가 되죠? 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밑변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이다. 따라서 5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2파이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루트 3의 제곱에 4 제곱 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어요. 바로 이거. 우리가 뭐 조명공학에서 이건 뭐 기본적으로 잘 아시죠? 우리 교재에서도 이거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를 구하라? 우리가 이 조도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입사 광속이죠? 단위 면적 1제곱미터당 광속이 얼마냐? 그러면 이제 이 광속을 뭐를 대입해요? 2파이 1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고 자, 면적은 원의 면적입니다. 따라서 파이 r 제곱이죠? 예, 파이 r 제곱. 가장 조명과에서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2에 1마이너스 코사인이 얼마입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면 얼마? 5분의 4가 되는 거죠? 5분의 4. 그리고 i가 자 여기는 이제 r이니까 얼마가 돼요? 3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결과가 얼마예요? 지금 100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구하라? 자, 3, 3은 9. 얘가 2 곱하기. 자, 5분의 4면 5분의 1이죠? 그래서 얼마? 2.5니까, 얼마? 자, 이것이 900. 5, 9, 45, 45, 4,500을, 5, 9, 45, 4,500을 2로 나누면 2, 3번이 되겠군요. 2,250이다. 그런 뜻이야. 2,250이다. 예, 3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조명과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나오는 걸 전제로 해서 이걸 공부를 해 두셔야 되죠. 우리 그 1, 전기응용책 1편에 뭐가 있어요? 조명이 나와 있는데 그 앞쪽에 이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